올라가자. 아! 결코 화력에서 밀리지 않을 거라 약속드립니다. 외쳐보겠습니다.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빨갱이들 어딨냐? 개딸들 구경 좀 하려고. 잠깐, 빨갱이들이지? 이재명의 검찰 출두를 축하드립니다. 빨갱이 여러분들! 까는 소리 말고! 그러니까 탈모가 걸리지, 야! 이재명의 검찰 출두를 축하드립니다. 고생들 하셨어. 네 생긴 게 더 쪽팔리다. 내가 쪽팔리겠냐? 네 생긴 게 쪽팔리겠냐? 무슨 공황구두처럼 생겨가지고 너 공황구두 알아 몰라? 나만 계속 가구냐 씨야. 뼈 맞았어 지금 공황구두. 야 존나 멋있다. 윤석열 국경 윤석열 당을 국경 대국에 갈 때마다 맞습니다. 호수대하고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걱정하세요. 페미니스트 알아요? 뭐 잘 모르는데요.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시네. 약간 찔리시지. 같이 여기서 윤석열 퇴진 외쳐볼까요? 예. 시작.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윤석열 나 진짜 많았는데? 나 진짜 많았어. 진짜 때리면 어떡해요. 봐준다 진짜로. 아따 빨 사람이 없어서 이재명을 빨아요. 뭐라고? 그럼 찢는다는 뜻이 뭐예요? 찢는다는 당신의 주둥아를 찢는다는 건데. 주둥아리 말고 거기를 찢으신 분들 많으시던데. 남자스러워서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딜 찢었는데요? 당신이 동생이나 당신 형이나 술 드셨죠? 얘기할 때는 가장 친한 사람이 먼저 술 냄새가 풀풀 나네. 술이 취했으니까 이재명이나 빨고 자빠져있지. 가자 덤벼 덤벼.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 깡패 씨 너 언제 때릴 거예요? 너 뒤져줄게. 너 뒤져줄게. 내가? 너한테? 그래, 한번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깔래? 아 너 죽어 나랑 진짜 싸우면은. 어, 진짜? 어 내가 죽고 싶은데 어떡할래? 하, 됐다 됐다 됐다. 나 무서워서 너랑 못 싸우겠다. 아, 그래. 이재명 이제 곧 구속되는데 어떻게 생각해? 여진도 털어 왔는데 아무것도 없었지. 넘어놨잖아. 이재명 전과 사범이야. 음주운전 왜 했어? 그래? 이것도 뭐 거짓이야? 아 진실이지. 검사 사칭 왜 했어? 할말 없지? 아유 무서워. 또 때리려고 한다. 경찰 아저씨! 또 말하다가 때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재명 그래 전과 있다고 치자. 어? 전과 사범. 그래 사범으로 치자. 네. 우리 서민들의 마음을 가장 대변할 사람이야. 이재명이? 아 전과 사범은 옹호하면서 대통령은 대든을 띠깨야 된다고 한 건데 이해를 못해서 그래. 할 말 없지? 할 말 없어 그래. 아저씨 페미니스트 알아볼라. 알아 왜? 여성가족부 찬성에 반대. 찬성해. 왜? 지금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사회는 당신들 시대고 우리 때는 대한민국 남성들이 잠재적 가해자 취급받아. 맞아. 빨갱이 아저씨 가해자야? 가해자 맞지? 가해자? 그럼 관습의 가해자. 빨갱이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잠재적 가해자랍니다. 말이 돼요? 말 같은 소리를 좀 해. 아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여성가족부에서 혼자 사는 여성 청소 지원시켜준대. 아 맨날 소리야. 그게 사실이라면 여성가족부 찬성해 안 해? 해. 아 나 너무 답답해 죽겠다. 답답한 건 당신들이야. 이제는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아, 알아. 아저씨. 알아. 술 먹고 이쁜 아줌마랑 손잡고 호텔 갔어. 근데 그 아줌마가 다음날 날 강간당해서 했어. 아저씨 얘기하겠지. 이 모자 쓰고 가가지고 나 사랑해서 했는디? 했는데도 재판부에서 증거도 없이 아저씨 깜빵 가봐. 뭐라고 할 거예요? 내가 가부장적인 세대기 때문에 깜빵 갈 거 이렇게 할 거예요? 난 그거 참 애매해. 우리 형 점점 살도 나간다. 솔직히 봐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손 한번 잡아줘. 섹스와 우리 사랑은 정말 중요한. 근데요 민주당 그 지지자들은 섹스 스캔들이 많이 터져. 박원순 시장은 어떻게 보면 어떤 옛날부터 여성에 대한 그 인권 변호사도 있어. 여성에 대한 인권 변호사였는데 왜 섹스를 알려주겠다라고 한 거야? 남녀 사랑에 대한 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포모감이 생기는데 젊은 친구들이 제발 이걸 조심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하는데 민주당에서 그래. 우리가 잘못한 거 맞아. 인정해. 인정? 어, 아저씨가 잘못. 인정? 맞아. 오케이. 어, 인정해. 화해. 그래. 여성가족부 찬성해 안 해? 찬성해. 그럼 질문. 남자가 권력형 성범죄 끊어야 되잖아. 근데 박원순이 권력형 성범죄 했을 때 여성가족부랑 여성 시민단체들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고 입을 꼭 닫아버렸잖아. 나도 할 말이 없다. 근데 잠깐만. 형 아까 나 때릴라 했던 거 사과해 진짜로. 내가 받아줄게 그냥. 근데 얼마나 무서웠는 줄 알아? 진짜? 맞고 싶은데?
다만 언젠가는 그 여성가족부가 없어지더라도 해체하더라도 가족부라는 건 꼭 있어야 돼. 말을 너무 잘하는데 갑자기? 형 이거야 우리가 원하는 게. 근데 개딸들이 뭐라고 주장하는지는 알아? 한남 소추 6.9래. 진짜 가만히 내 개딸들 욕한다. 진짜로? 약속? 진짜로? 나 남성년대 대표야. 50만 유튜브. 오 진짜 그래? 어. 진짜 형 이재명 빨아줘도 좋고 윤석열 씹어도 좋은데 나는 둘 다 욕한다니까 진짜로. 난 며칠 전에도 국민의힘 앞에서 데모하고 왔어. 잘했어. 그런데 여성가족부 폐지는 좀 그 찬성해라 줘. 아직은 아니야. 진짜 이러니까 이재명 지지하는구나. 나 이런 생각이 든다 진짜. 내가 대선 때 윤석열 졸라 씹고 이재명 찍어야 된다고 내가 선동 엄청나게 해서 그치 기억나지? 근데 내가 왜 돌아선 줄 알아? 하나만 해. 개딸들이랑 손잡아서 그래. 알았어요. 안 네. 들어. 가자. 잠깐만. 싫어 너! 하나만 해! 싫어! 일로 와봐! 싫어! 일로 와봐! 싫어! 그러면 아저씨! 형! 그, 경찰... 이 모자 나 줄 수 있어? 싫어 이거. 이거 나 갈 거야 그러면. 끝나고 줄게. 끝나고? 먼저 줘 그러면은. 어 올리다. 야! 야! 너무 시키지 마. 하여.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제발 우리 이재명 구속. 아! 이재명 구속. 파이팅. 가자. 전철 타는 게 어디야? 전철 가자. 알려줄게 일로. 가자 가자 가자. 내가 알려줄게. 여기 횡단보도 여기다. 아니 나 이쪽으로 가야 서초로 가야 돼. 내 차가 저기 있어. 그럼 나 태워다 줄까? 아이 내 차 안 돼 형은. 술 냄새 나갖고. 뭔 술 냄새가 나? 어, 술 먹었지? 술 솔직히 한 잔 먹었지 그죠? 그 술 먹고 나 때릴라 했지? 가 가야겠다. 가 진짜로. 다음에 또 봐. 이재명 구속. 오늘 진짜 나는 고마운 게 이렇게 현장에서 싸울 때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남아 같이 이렇게 막 천 명, 이천 명 봐주면 되게 힘이 나요. 진짜로 힘이 많이 나. 진짜로. 진짜 좀 든든합니다 뭔가.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고마운 게 뭐냐면 배인규가 뭐 한다고 할 때 의심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주는 거, 진정성 이해해 주시는 거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집회하면은 들어와서 편함만 주시더라도 저에게 진짜 많이 힘이 듭니다. 앞으로도 진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멸공!